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니까 밥이 남은 거를 그냥 넣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얼렸다가 녹이면은 밥알이 이렇게 보슬보슬 떨어집니다. 이렇게 밥이 남으면 냉동실 넣었다가 좀 얼렸다가 누룽지를 만들어 봅니다. 약한 불로요. 이렇게 달군 다음에요. 그 얼렸다가 녹이면 밥알이 이렇게 잘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요. 아니면 식은밥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해도 되긴 한데요. 꼭 안 얼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불을 이렇게 약한 불에서 하면은 알람을 맞춰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도 잘 태웁니다. 한 10분 해서 알람 해놓고 좀 처음에는 좀 10분이면 좀 부족한데요. 자꾸 하면서 이게 후라이팬에 달궈지면 10분 안 걸릴 수 있거든요. 그건 그때 맞춰서 시간을 맞추시면 돼요. 후라이팬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탁탁탁 깔아서 이것도 같이 놔둬보겠습니다. 불의 온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한 6분 정도 됐는데요. 밑이 벌써, 아이고, 이거 잘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한쪽만 해도 되는데 또 기왕이면 양쪽 다 하면 더 고소할 것 같아서 뒤집었는데요. 아니면 이거 뒤집지 말고 한쪽만 바삭하게 노릇하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거의 10분이 됐거든요. 아, 노릇해졌습니다.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보면 완전 노릇해졌거든요. 여기 뒤집어서 다시 알람을 10분 해놓겠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온도가 열이 많이 달아져서요. 10분 하면 좀 더 심하게 색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알람을요, 9분, 8분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노릇노릇하고 맛있게 잘 구워집니다. 알람이 10분이 안 됐는데도 제가 보니까 벌써 이쪽 있죠? 뒤쪽이 색이 많이 난 것 같아요. 뭐 더 진하게 하면 더 고소한 맛도 날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진한 것보다는 약간 노릇한 걸 좋아하니까 이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이거를요, 알람을 꼭 10분에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후라이팬이 달면 달수록 알람 시간은 줄여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올려서 말리는데요. 이거 한 며칠 말려야 됩니다. 부숴서 말려도 되고 통째로 말려도 되고 바싹 말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보관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튀겨도 되고 뭐 누룽지 끓여 드셔도 되고 다 됩니다. 누룽지 백숙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옆에 있던 거 이것도 이제 거의 이렇게 노릇하게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덜어서 말리면 됩니다. 누룽지가요, 이 한 판 하는데 2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디 주방을 떠나지를 못해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다른 거 일하시면서 이거를 누룽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약간 말랑하면서 쫀득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마르면 너무 딱딱한데 지금 먹기 딱 좋아요. 누룽지를 이렇게 말려서요, 부숴서 말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말려진 거를 이렇게 부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분쇄기통에다가 넣고요. 분쇄기계에다 넣고요. 자, 분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아줍니다. 누룽지 가루를 만들어서요. 누룽지를 그대로 끓여도 되지만 이렇게 가루는 가루대로 활용하는 데가 또 따로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누룽지 가루를 물론 끓여도 되지만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타서요. 물론 이 가루는 녹지는 않습니다. 밑에 이렇게 풀어져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이렇게 금방 마시면은 끓이지 않고도 바로 누룽지가 될 것 같아요. 구수한 누룽지 맛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했냐면 그 식자재 마트에 누룽지 가루를 파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는 누룽지도 만들어서 갈면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나중에요, 밑에 여기 이제 부풀어져 있으면 이거는 그냥 스프처럼 그냥 고소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누룽지 가루 빈병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이거는 그냥 실온에 놔둬도 한참은 갈 것 같습니다. 좀 오래 두고 싶으면 냉장고 보관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누룽지 같은 거 끓일 때도요. 누룽지 죽을 드시고 싶을 때는 저렇게 밥알을 넣어서 끓여서 뭐 물은 마시고 밥알은 죽처럼 떠드시고 그러면 좋기도 하고요. 또 가끔은 누룽지 밥알은 먹고 싶지 않고 왜 물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누룽지 국물. 그럴 때는 이렇게 넣어서 끓으면 오래 끓일 필요 없이 팔팔 끓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컵에다 그냥 물 타듯이 있죠. 그렇게 얼른 물에 컵에 그냥 타서 마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팔팔 한 번만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밑에 나중에 건더기가 가라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부드러워요. 그냥 이렇게 떠먹으면은 잘 넘어가요. 끓기만 하면 누룽지가 간단하게 이렇게 다 됩니다. 구수한 냄새가 막 나요. 이런 누룽지 가루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와, 냄새부터 참 구수해요. 아, 추울 때 따뜻한 누룽지 차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편한 죽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밥이거든요. 속이 오늘은 누룽지 죽이 먹고 싶다. 그 누룽지 가루 한 스푼 넣고요. 끓이면은 누룽지 맛이 나는 아주 고소한 죽이 됩니다. 이거는 오래 끓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펄펄 끓여서 불을 딱 꺼놓고 좀 식힌 다음에 먹으면 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국물은 걸쭉하고 고소한 누룽지 죽입니다. 고소해요. 고소해. 진짜 고소해.